뭐예요? 잘한다. 아, 잘하네요. 이경규 씨입니다. 진행이 창피합니다. 품이 있게. 품이 있게. 이제 하류 스타일러. 누워서 하는 코너를. 그랬죠. 무한도전에서 누워서 방송을 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근데 정말 개 분양 쇼! 두 달여 만에 마이리클 텔레비전을 통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과 함께 누워서 방송하는 일명 눈방울 만들어냈죠. 아이고야 걸러덩이야. 앞으로 쭉 편하게 누워서 방송하시라고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선배님. 그럼요. 편안하게 예. 다리 사이에 끼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편안하시겠어요. 예.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좋지. 예, 편안하게. 여러분 좀 개불 같네요. 괜찮죠? 저 집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죠. 옛날보다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방송을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슬슬 눕기 시작했죠. 아 그럼 얻어 걸린 게 아니라 모두 철저히 계획된 거란 얘기인 거죠? 뭐 얻어 걸리는 것도 좀 있죠. 약간은 있죠. 예, 예. 그저 편하게 누워있을 뿐인데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이경규 씨! 개들이 더 놀랐어요.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1위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첫 주에는 제가 1위를 예상하고 나갔어요. 일단 저희들 개가 나오기 때문에. 아 맞아. 개들을 아주 여성들이 좋아해요. 아, 네. 진짜 예쁘죠? 음방 누를 땐 강아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안 나와도 이미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룻방에 이어 낙방까지 지금 1위를 했거든요. 네, 낙방. 1위를 또 했으니까 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룻방 낙방에 이어 이제 또 할 게 있나요? 아 많죠. 그래요? 아 그럼요. 살짝 어떻게 맛보기로 뭐요? 언급을 살짝 해주시면 다음 이제 마리텔에서 할 것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솔직히 없죠 지금. 솔직히 지금 미치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잘 먹힐지 몰랐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다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요일은 굉장히 그 황금 시간대예요. 네. 그럼요. 구라가 담당하기 좀 어려워요. 김구라 씨 얘기야. 능력자들이 안방을 지키게 됐는데요. 사는 거죠. 웬일이야. 아니 뭐 대박입니까? 아, 그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시간대를 목요일로 옮겼어요. 오! 김구라 씨가 하고 있는 프로가 다 프로그램만 겹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온 거거든요. 예, 예. 하늘이 준 기회죠. 어찌됐건 김구라 씨를 몰아낸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몰아낸 게 아니죠. 본인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애정이 없었다는 얘기죠. 어머 못된 사람. 아니 그럼 김성진 씨랑 같이 하게 됐잖아요. 예, 예, 예. 지난번에 저희 섹션 인터뷰에서 김성주 씨를 제거 대상 1호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 그랬네. 예, 예, 예. 장면 다로라는 영화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 프로그램 원래 제가 MC를 맡아야 돼요. 김성주. 쟤도 제거 대상. 연예계라는 것이 정치판과 비슷해가지고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아!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